아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네네. 최소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소의 조건? 이제 그때 제가 봤던 다큐 중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서 들어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내가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장면만 이렇게 또렷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입양이라는 걸 정확히 몰랐지만 저렇게 아이가 부모가 없는 아이가 있으면 내가 키워줘야지 그런 생각들을 처음 하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가 부부가 됐고,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고, 셋째 먼저 입양을 했어요. 그다음에 둘째 입양하고, 그다음에 넷째는 현재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가족이 지금 살고 있어요. 주성이가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오기 직전에 이제 15세에 있었고, 당연히 저희는 어쨌든 6개월을 있었으니까 15세에서, 그리고 중간중간 예방접종도 다 하셨어야 됐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위탁을 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해서 저희 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없는 아이더라고요. 예방접종은 어떻게 했지? 봤더니 임시로 이제 그 등록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 임시 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했었던 거고,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기 전에 했던 거는 예방접종 그 사이트에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거 좀 체크해서 올려주세요라고 다 전화를 했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출생신고가 된 아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법적 후견인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견인이 끝나야지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 편견 섞인 댓글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 편견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 또 입양을 하게 되면은 그 첫째 아이한테는 모든 걸다 해주면서 둘째한테는 다 차별을 한다더라, 돈을 보고 입양을 하는 거다라는 댓글부터 해서 정말 안 좋은 댓글들이 너무 많고,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비공개 입양이 더 훨씬 더 많기는 한데, 공개 입양을 해서 이제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입양을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100% 완전한 공개로 키울 생각입니다. 얘가 다 알고 있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러면은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10살까지 내 인생은 거짓인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 순간이 부정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와 아이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은 그거는 무너진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그 태어나서 살아온 그 시간들을 엄마가 부정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건, 좋은 상황이었건 나쁜 상황이었던 건 아이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 묻어나게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네네. 최소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소의 조건. 출생신고가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록번호로 해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예방접종표에 없고 이대로 그냥 자라게 되면은 학교를 얘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통지서가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세상에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위탁도 마찬가지, 이게 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 전입이 가능한 거고, 입양도 출생신고가 안 되면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할 수조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출생신고가 안 되어버리면 이 아이들은 세상에 나왔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무것도 정말 아닌 아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게 되게 쉽게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돈 되게 많이 받는 줄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좀 많이 알려지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또는 그것들을 현실에 반영할 수 있게끔, 뭐 정책만 만들어내고 법만 만들어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사회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그런 정도까지만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편견들 때문에 무서워서 숨어야 되고 주눅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